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산은 일본, 미국, 멕시코, 영국, 스페인 등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닛산, 인피니티의 브랜드로 익숙한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들 중에서 특이하게 외국인 지분율이 74%에 달하며 최대 주주는 프랑스의 르노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는 불매운동으로 인해 1년 전에 비해 27%나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 8월에는 닛산의 판매량이 마이너스 87.4%, 인피니티는 마이너스 68%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으며 한국 시장 철수까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사실 닛산은 한국의 불매운동 이전부터 경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8년 브라질 출신인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체포되면서 혼란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2018년 11월 도쿄지검 특수부는 하네다 공항에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는 거의 특수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상당히 보안에 공을 들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실제로 당일 도쿄에서 프랑스 대사관의 주최로 일본 상공회의소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던 프랑스 주일대사가 긴급하게 곤 회장의 구속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본국에 전했으며 프랑스 정보기관에서도 곤 회장의 구속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비밀스럽게 진행된 체포작전이었습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구조조정의 귀재로 불리며 90년대 후반 적자에 허덕이던 닛산을 14%의 감원 끝에 흑자로 전환하여 일본 비즈니스계에서는 신화적 인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랬던 카를로스 곤 회장의 체포 사유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와 특별 배임죄 등의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곤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로부터 한화 약 1000억 원의 임원 보수를 받았지만 유가증권 보고서에는 500억 원 정도로 줄여서 기재했다는 혐의입니다.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자동차 사장은 곤 회장의 체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곤 회장은 보수를 줄여 보고한 것 이외에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합니다. 뒤이어 빠르게 이사회를 열어 카를로스 곤 회장과 켈리 대표이사를 모두 해임시켜버립니다. 곤 회장의 체포부터 해임까지 너무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후 곤 회장은 닛산, 미쓰비시의 3사 얼라이언스가 본사인 르노와의 경영통합과 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닛산 내부 세력의 모략에 당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즉 르노와 닛산 간의 갈등에서 일본 내에 있는 닛산의 세력이 본인을 배신하고 함정에 빠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2019년 3월 곤 회장은 100억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때도 특이한 복장으로 나타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거액의 보석금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노동자 복장으로 변장을 하여 조용히 빠져나가자는 변호인단의 제안을 곤 회장이 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석방 당일 200여 명의 기자들이 둘러싸였고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 홀로 어색한 작업복을 입고 있자 눈에 더 띄게 되는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곤 회장이 착용한 모자는 사이타마에 위치한 한 철도회사의 작업모로 알려졌으며 해당 철도회사에서도 왜 우리 회사 모자를 썼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곳마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이번에는 일본을 탈출하여 레바논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곤 회장은 보석금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일본을 떠나 해외로 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곤 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도쿄의 거주지 정도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일본 국내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떠나 도망을 친 것이죠. 그가 도주를 택한 이유는 일본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곤 회장이 일본 내에서 재판을 받아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될 경우 15년 정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혐의가 없으며 일본 닛산 측의 모함에 빠졌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었는데요. 조만간 레바논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만큼 닛산의 경영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은 지난 19일 일본 닛산 자동차의 장기 신용 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의 이유로는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하향 조정의 이유로 언급된 닛산의 새로운 경영진 중 한 명인 세키 준 부 최고 운영 책임자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사의를 밝히면서 닛산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불확실성 이외에도 실제 닛산의 실적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곤 회장 체포 이후 닛산의 주가는 30%나 하락하였으며 2019년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50만 대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닛산을 둘러싼 혼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